야, 10부대지나 이 언빌리버블 리턴트리. 먼저 무라마나 해봅시다. 무라마나가 왜 좋냐면 무라마나가 2천 얼마예요? 400원이에요. 2,400원? 포깔이 얼마입니까? 포깔. 포깔이 3,100원이죠. 그건 700원이 더 빨리 나와. 포깔의 곡괭이면 맞죠? 3,975원인데? 3,200원 만에 템이 나올걸? 아닌가? 맞아. 면은 먼저 사야 돼. 곡괭이 먼저 사면 무라마나 사고 곡괭이 사면 좀 늦게 써요. 괜찮아요. 특성은 핸디캡이라 칩시다. 어, 공속 10 느리네, 씨부네. 아니, 나 공속이 왜 이렇게 느려? 연운이다, 뱅. 이게 무라마나를 읽어보자. 최대 마나 2%만큼 추가 공격력을 얻습니다. 그치? 그럼 마나무나 스택을 좀 쌓아놔야 돼. 그래야지 공격력 100이 돼. 공격력 그 곡괭이 하나 더 산다. 이게 25니까 대충 좀 쌓아놔야 돼. 연운 스택. 얼씨 연운 스택 쫙쫙 쌓이죠. 첫 번째로 기분 좋은 거는 마나가 많이 안 딸려. 아, 원래 지금쯤이면 다 달았거든? 근데 마나가 안 딸리니까 어우 아주 좋은데. 무라마나 다음에는 곡괭이 산 다음에 구인수 가주시는 구인수 다음에 네셔 가주시고 네셔 가서 업그레이드를 두 개를 합니다. 뭐가 되냐? 2진화가 되고 W진화가 돼. 그럼 3개 진화가 다 돼. 아, 저 말을 알리스타한테 걸어서 많이 써 잡았는데. 근데 특성 쓰레기처럼 들고 소나 쓰레기인데도 CS 똑같네요?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마나가 안 딸려 많이. 좀 약팔이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약팔이는 안 해가지고. 연우는 싹키가 왜 안 빡세냐면 무라마나를 사면 평타를 쳐도 스택이 쌓이기 때문에 무라마나를 빨리 사는 거예요. 마나무네. 연우 스택? 연우 이거 마나무네 나오면 빨리 짓가야 돼. 와 소나 박히면 갈 것 같아. 와 이걸 온다고? 형 가능해? 아니야 형 안 돼. 이러면 돼. 나이스. 방금 한 게 뭐다? W 플래시다. W 플래시. 와 마나가 그냥 계속 있어. 연우 스택. 아 마나가 딸리질 않네. 씨부레 딸리질 않어. 어 잠깐만 이거 곡괭이 나오나? 어 잠깐만 이러면 진화가 돼? 조금 남았다. 얼마 남았어? 5 남았다. 5 남았으니까 이거 만약에 만화순환 들었고 이거 스택 조금만 더 쌓았으면 이거 라인전에서 어차피 진화 돼. 이거 내가 보기엔 만화 조금만 더 쌓으면 만화 한 1050까지만 쌓으면 될 것 같아요. 좀만 기다려봐. 이거 만화순환 있었으면 지금 진화된 거임 님들. 10분에 카이사가 진화하는 게 말이 돼요? 안 되잖아. 인정하시죠? 됐다. 어 됐다. 이거 언제지? 만화가 1100 기준이네. 1100 되면 되네. 1100 금방 샀네. 그냥 이거 이제 이거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. 아시겠죠? 이거는요 그냥 내가 진화를 하기 위한 그거고. 와 달려. 라인 뽑기 개빨라. 이거는 스택을 그 막 집중하지 마세요. 어차피 큐 진화용이고 이제부터는 템을 구인수에다가 내셔 가면요 진화 3개 다 돼요. 와 큐진화 빨리 하니까 개재밌어. 그냥 라인 클리어도 잘 돼. 무라마나 가고 구인수 가고 네셔 가시고 거기다가 정수 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. 쿨감 40% 내가 보니까 무라마나의 카이사 W 터짐 무라마나 그거에 그래가지고 W 포킹도 나쁘지 않아. 근데 이거 연우 스택이 이즈랑 비슷하게 쌓이네. 20분에 쌓이네. 원래 이즈도 한 20분쯤에 쌓이거든. 제가 카이사를 제가 많이 해봤잖아요. 솔직히 괜찮은 것 같아요. 제가 쓰레기면 쓰레기도 하는데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. 약팔이가 아니라 한번 그 정확한 거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드냐면 데미지가 잘 나오고 아직 한타를 제대로 해본 건 아닌데 DPS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DPS가 몇 달았죠? 500 달았네. 2900인데 2400이면 500 단 거거든요. 500이고 닌탑 있는데 저 정도면 나빼드? 딜 리얼 나 빼서 인정?
나 빼도 딜 개좋아 씨. 이거 혁명이네 개같은거 존나좋아. 마나도 안딸려 씨브레 데미지 세 템 잘나와 이거 미쳤어. 데미지 아주 좋아. 아 나쁘지 않아. 직접성 없는 걸로 하고 있는데 나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끝나가지. 데미지 세죠. 여기서 템을 정수 가서 쿨타임 40% 만들면 돼요. 아 정수 이템 트리가 아니구나. 아 죄송해요. 그냥 여기서 가행 갈게요. 가행 가고 정수 가도 될 것 같아요. 이겼네요 그래도. 여기 티어 낮은 데도 아니고 나쁘지 않네요? 템은 어떻게 가냐? 선 마나모네를 갑니다. 마나모네가 얼마냐? 2400원. 2400원인데 뽀뽀갈키보다 700원이 싸요. 그 다음에 마나모네를 사서 마나를 1100까지 쌓고 곡괭이를 사면 7렙이 진화가 돼요. 700원 더 싸게 진화가 되는 거예요. 뭐야 네퍼블 모르겠어요. 도란 방패는 생각 안 해봤어요. 웬만하면 도란 검 사야 될 것 같아요. 어차피 템은 안에 가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냥 도란 방패 살 때는 그냥 무라마나 안 가도 될 것 같은데. 쌓고 여는 스택? 여는 스택? 잠깐만 여는 스택? 워치 대포도 치고 마나수나? 노이스. 어? 잡았는데? 와 이렇게 좀만 풀리면 큐지나 진짜 빨리 해야겠다. 제가 보기엔요 마나순환을 서포트한테 터져주는 게 잘 싸요. 원딜들은 잘 피해가지고 서포트를 그냥 멍때리다 맞거든. 이러면 딱 진화 될 텐데. 야 10분의 진화 이 언빌리버블 리턴트리. 원래는 600원 더 있어야지 진화되는데 딜러스는 없죠. 어차피 그 BF 곡괭이 갔을 때 기억나요? 그땐 비싼데도 갔었잖아. 웬 큐즈나 때문에. 근데 이거는 싸고 어차피 신발이 빨리 나온단 말이야. 근데 신발만 나오면 카이사는 공속이 안 딸려. 난 700원을 아끼는데 700원을 아끼면 단검이 두 개예요. 그러면 폭발은 얼마인데? 폭발은 공격 30%. 그럼 또 거의 비싸네. 24%니까 대충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. 직공 들 때는 만화문에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기발 들 때는 폭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왜냐면 폭발이랑 기발이랑 잘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템을 4코어 때는 조냐를 가도 나쁘지 않고 정수를 가도 될 것 같아. 정수 가면 40%고 조냐 가면 30%예요. 40% 채울 거면 정수 가시고 좀 내가 생존 필요하다 싶으면 조냐 가서 30% 채우시면 돼요. 그럼 쿨감 옛날에 카이나 좋았을 때 뭐, 언제예요? 쿨감 다 40% 30% 채워줬을 때. 공시간이 짧잖아. 공시간 짧으면 할 게 진짜 많아요. 공시간이 짧아지면 진짜 할 거 많아요. 이 스킬은 이 쐐기검이 나와야 진화가 돼요. 지금 보시면 97%죠. 11렙 되면 되긴 하겠네. 12렙이나 11렙 찍으면 안 되네. 12렙 찍어야지 단검 두 개에 진화돼요. 이템에 이거하고 봉쾌 할게요. 어제 봉쾌랑 여기랑 똑같은 게 아 모르겠다. 봉쾌 할게요. 어차피 봉쾌 하려고 했어요.